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폭락했던 가상화폐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주장했던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관련 펀드 출시로 가상화폐 열차에 올라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투자자들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도 외면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해법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가상화폐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송인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가상화폐 폭락하다가 조금 반등하고 도대체 가격 동향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인철 소장님, 오늘 지금 동향은 어떻습니까? 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시세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예. 코인 시장이 이제 급락세를 보였다가 뭐 미국과 한국, 뭐 페루, 인도 일부 국가들의 규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혹은 뭐 자본 이득세를 두 배 인상할 것이다라는 악재 때문에 거의 급락세. 비트코인 가격 기준 뭐 불과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8,100만 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난 주에는 5,50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일부 반등하면서 오늘은 6,3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의 기관들이 이와 관련한 상품, 펀드 관련 상품을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일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인규 교수님, 이 뭐 글로벌 동향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상당히 잘 아시는데 지금 JP모건에서는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럼 그 사람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뭐 글로벌 은행의 CEO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몇 가지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 IB들이 리포트를 낼 때 좋은 리포트 측면을 접근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될 때조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장기적인 미래는 JP모건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블록체인 관련된 리서치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미 회장이 그 다이먼 회장이 그거를 전혀 모르고서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요. 리포트를 그렇게 냈는데 다이먼 회장이 몰랐을 리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JP모건은 충분히 사지를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조차 그런 하고 의심할 있습니다. 정도다. 여튼 펀드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뭐 펀드를 출시한다는 얘기는 어떤 그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이게 가상화폐가 확실히 편입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아요? 만약 펀드를 출시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작년에 그 학교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할 때 JP모건에서 나온 그 리포트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거의 그 책 한 권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메이저 그 IB 하우스에서 나온 걸로는 최초로 가장 인텐시브한 이제 그 리서치를 한 거기 때문에 JP모건은 이미 그 시점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그 사실은 JP모건은 쿠어럼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쿠어럼이라고 하는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국제 간에 송금을 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 고객들의 경우는 국제 그 스위프트라고 불리는 망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 게 아니고 쿠어럼을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거의 비용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JP모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요. 혹시 JP모건은 비트코인 시세를 뭐 전망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 그 리포트가 나온 건 작년 초에 나왔었고요. 작년 초? 그 리포트 나올 당시에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냥 채굴 원가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가격이 낮았죠. 1,000만 원도 안 될 때였었거든요. 그래도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올 초에 이제 리포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14만 5천 불 정도로 이제 14만 5천 불이면 네. 우리 돈으로 1억 1억 6천 7천 네 그 정도 그렇게 JP 모건이 전망을 옳죠 했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단하네요. 자 인철 소장님,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 이걸 비트코인을 결제 단위로 쓰겠다, 테슬라 사는데 쓸 수 있다, 우리가 샀다고 그러더니 언제 이렇게 팔아치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네. 보는 트렌드를 보면 네. 점점 제도권으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이미 2, 3년 전부터 선물, 네.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선물이라는 건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도 있고 가격 하락을 예측해서 쌍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캐나다에서는 ETF, ETF, 비트코인 ETF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수익률이 연동하는 네. 주식처럼 이제 거래할 수 있는 ETF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JP 모건이 여기에다 관련 펀드를 또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펀드라는 건 직간접적인 상품을 통해서 대다수가 주식처럼 매월 적립형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가상화폐를 지금은 주식처럼 미국은 이제 증시 상장부터 심사부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예. 이제 가상의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도 테두리 안에서 등한시할 때 네. 외국은 이미 차곡차곡 이제 이 시장을 이제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전체 가상화폐 네. 수를 좀 보게 되면 예. 지금 사실 집계가 잘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9,400여 개 정도인데 예. 하루에 수십 개가 새로 생겨나고 예. 수십 개가 퇴출됩니다. 상장에서 폐지되고 그렇습니다. 폐지되고. 물론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주식시장의 경우는 상장과 폐지가 예.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기반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소는 이제 그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예. 즉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런 잡코인들의 예.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코인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투자 자금이 부족한 20, 30대가 이런 코인에 계속해서 집중 투자하다 보니 뭐 일명 이제 가상 실체가 없는 이른바 예. 이제 도지코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가상화폐를 조롱하기 위해서 3시간 만에 뚝딱 만든 것도 네.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언급했다라는 이유로 아들한테 사줬다, 화성까지 갈 코인이다 이런 네. 언급을 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네. 단기간 내 뭐 800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주식처럼 예. 정확하게 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코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코인의 응용 방법은 뭐고 이걸 알 수 있는 백서가 좀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인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는 ETF가 돼 있고 또 JP 모건이 펀드를 낸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 지난 3년간 전혀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질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좀 있었고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3년을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말았는지 그 금융당국의 입장은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예. 예.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예. 돈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 그게 세뇨리지라고 주조차익이라고 불리는 건데 예. 5만 원짜리 한 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렇죠. 뭐 천 원? 뭐. 예. 근데 그게 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는 굉장히 막대한 세금을 그 세뇨리지라고 불리는 주조권을 가지고 만드는데 예. 민간에서 누군가가 내가 돈을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쓰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인 화폐 주조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금융당국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그렇죠. 네. 문제는 아니에요. 중앙은행, 금융당국의 목소리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됐건 아니면은 재무부 장관이 됐건 유럽 ECB 의장이 됐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이건 예. 투기자산이니까 예. 하지 마라 예. 라고 하는 목소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도의 선진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2017년에 자금결제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그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처음 들어갔고요. 작년에 그 법을 바꾸면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넣어놨고요. 예를 들면 레버리지 비율은 4배를 넘을 수 없다. 이런 것까지도 거기는 다 들어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이 다 담겨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자율 규제 기구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래소 같은 거를 침해하는 거는 민간 자율 규제 기구에서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도쿄 올림픽 할 때 원래 그 현금 없는 올림픽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쿄 미쓰비시 등 일본 은행들이 코인을 발행할 계획까지도 다 준비를 사실은 해놨었죠. 그다음에 뭐 미국 얘기는 너무 잘 알지만 미국은 당장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됐잖아요. 금융당국 했지? 한쪽에서는 저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정책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오직 금융당국의 목소리 근데 코인은 불법이야. 코인은 나쁜 것 안 돼.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그러면 투기가 문제다. 그러면은 투기가 문제인 게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계속 바꿔오면서 이제 선진화된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코인 시장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도 우리가 그동안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은 코인을 인정을 하고서 예를 들면 그 경험을 주식시장에서 했었던 경험을 자본시장법에 있는 경험 뭐 상장에 관련된 거건 아니면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거건 공시에 관련된 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현명하게 가져다가 적절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계도를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걸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나쁜 거 하지 마. 그러고 나니까 뭘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한국처럼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또는 아예 금지하거나 지금 중국도 아예 금지돼 있는 거죠? 중국도 사실은 위안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국내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게 최근 들어서 한국이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예요. 미국의 1위인 코인 시장, 코인베이스와 그리고 우리나라 업비트와의 거래량을 보니 종목수가 3배 차이 나요. 한국이 178개였다면 코인베이스는 58개. 그리고 2위도 비슷합니다. 2위가 빗썸인데 170여 개가 거래가 돼요. 하루 거래 대금도 봤더니 미국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많습니다. 한국이. 자, 이런 이면에는 이러다 보니 오히려 비트코인은 제한된 물량이잖아요. 2100만 개고 이미 90% 이상이 채굴된 상황이에요. 점점점 채굴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살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장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미국 코인베이시스나 이런 데서 사서 바로 갖고 와서 한국에서 팔면 천만 원 이상의 이윤이 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줄었다 하더라도 당장 누군가는 이세 차익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겠죠. 근데 다양한 걸 다 막아놨어요, 사실은.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도 대부분 국내 카드사들은 막아놨고요. 또 은행들도 이제 외국환 법을 들어서 금융당국이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1회 안에서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 이하까지는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이걸 악용해서 최근 들어서 불법 해외 송금을 들여다봤더니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중국계 자금, 대중국 송금이 거의 한 10배 가까이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규제가 없는 사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해외 이 코인 투자자들의 판을 깔아준 게 아니냐. 불법적인 거래만 조장하는. 양상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제 앞서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 인정을 하면서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느슨하게 그냥 가상화폐가 투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실체가 없다라고만 이제 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없고요. 특히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은 거의 뭐 주식처럼 같은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홍콩도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재무 상황에 따라서 고객의 한도를 거래 한도를 이제 설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싱가포르도 비슷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고 예. 프랑스 등 선진국은 대부분 가상화폐를 어떤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준하는 정도의 예.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면서 예. 실제 심사하면서 규제를 어느 정도 확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는 가운데 지금 뭐 일부 우리를 포함해서 뭐 지금 칠레의 경우 네. 칠레의 경우는 아예 보유조차 못하도록 칠레는 아주 강력하게 보유도 못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이 적어도 실명이 확인된 고객만 250만 명 네. 국내 투자자가 그리고 최근 석 달 동안 거의 한 250만 명이 신규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00여 개 이상의 국내 거래소가 지금 난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9월부터 특정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일부 좀 속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럼 이 투자자들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투자들한테 던져진 이 공은 뭐냐? 그러면 실명이 확인돼 4개 거래소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든가 4개 거래소만 실명으로 은행 계좌가 터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해외 거래소로 또 이전할 수도 있어요. 예. 해외 거래소로 이제 이 코인을 이종을 해서 그쪽에서 거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단지 은행들로 하여금 야,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 실명 확인된 계좌만 승인해 줄 거야 네. 라는 가이드라인을 줄 게 아니라 네. 은행한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네. 금융당국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 교수님 그러면 지금 4개의 거래소만 은행에 실명 계좌가 터 있다는데 아까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다른 거래소는 그러면 은성수 위원장 말대로 문을 닫게 되는 청산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이제 특금법은 이미 시행이 됐고요. 예. 특금법에 의해서 이제 9월 달까지 그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예. 해야 되고요. 예. 그 신청 요건 중에 하나가 은행의 연계 계좌를 만들어야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4군데 예. 그 거래소만 근데, 은행 연계 예. 계좌가 되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나머지가 다 이제 갑자기 문을 닫게 됐으니까 은행 감독 당국에서 보완책으로 낸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원화 계좌 없이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뭐 송금을 하면은 문제는 많죠. 송금을 하면은 그 연계 계좌가 있으면 내 계좌로 이전이 됩니다. 거래소 예. 거래소로 보내는 거지만 내 계좌입니다. 그런데 다른 내 계좌의 다른 거래소는 송금을 하는 순간 내 돈이 아닙니다. 그 거래소의 돈이 되는 거예요. 거래소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거래소가 예.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날라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독 당국으로서는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화 계좌를 안 주면 어쨌든 이런 굉장히 엄청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원화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예. 대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세상, 코인의 세상에서는 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기축통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원화를 상대로 거래하는 건 안 되지만 예.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거는 해외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디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다만 원화는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네 개 거래소는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들은 원화 입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과연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는 네.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여전히 그 이 상장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네 개 거래소에도 되게 어렵고 투명하지 예. 않고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상장하는지 알 수도 없고 예. 상장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가 200개가 있으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예. 코인 회사는 다 스타트업들이잖아요. 스타트업 예. 입장에서는 어딘가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이 돌아가야지만이 되고 예.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예. 200개가 되면은 어딘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거를 네 개로 하는 순간에는 갑자기 너무 독과점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네 개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얼마가 더 될지 네.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거를 은행한테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예. 은행이 알아서 네가 연계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책임을 은행에 미룬 거네요? 책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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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연계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네. 오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은행 입장에서는
감독 당국의 눈치를 안 보고 한 은행이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죠. 사실은 어떻게 보는 거 하면 이렇게 넘겨놓고 안 해주겠다는 거로 보는 거죠. 아. 자기가 안 해줄 수는 없으니 은행한테 넘겨놓고 은행이 다 물어보면 해주지 마. 이럴 거라고 보는 게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을 닫을 그런 걱정도 있지만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이 2030들이 특히 계좌를 많이 텄다는 거 아닙니까? 아 뭐 다른 데 돈 벌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한번 벌어보자고 왔는데 이제 문제는 또 세금입니다. 이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금 문제가 되니까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 또 그렇지만 여당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동안은 세금 얘기를 거론을 안 했었죠. 예. 거론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걸 이제 가상화폐 투자에서 얻은 이득을 기타 소득으로 봐서 초과이익 250만 원의 초과이득에 대해서는 20%의 기타 소득 세율을 매깁니다. 20%?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왜 또 어떤 이제 청원 의견이 올라왔느냐. 네. 물론 은성수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이제 원한다라는 글도 올라와 있지만 네. 이게 왜 주식과 차별되느냐. 주식은 양도차의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고 과세 시점도 2023년 그렇죠? 더 이제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반발했기 때문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도 또 높인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가상이 없는 자산이다. 실체가 없다. 그러면서 투자 자본은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세금은 이제 오히려 주식보다도 더 강하게 때리다 보니 지금 뭐 굉장히 그 일부 이제 조직폭력배에 비유하면서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현 정부의 세금 조세 체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2030들이 그 주식시장에서 지난해는 주식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부진할 때 상승이 1등 공신이었는데 올해돼서 좀 주식이 부진하니까 가상화폐로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20대가 가장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갑자기 지금 이 청원자들이 이제 대부분 젊은 청년이라는 것에 여당이 화끈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일관된 목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목소리는 없고 당에서도 의견이 지금 의원들 간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의견들도 통합되지 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실 그게 이 세금이라는 건 조세제도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여당 내에서는 이제 불법행위 단속 이외에도 이 세금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있지만 과연 통일된 목소리로 세금을 주식과 같이 할지 아니면 지금은 이게 거래 주체도 없을 뿐더러 이제 거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가상화폐에 대한 명정의가 없다 보니까 담당 부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담당 부처도 없고. 현재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집중 단속이 시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나서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정부와 당정청이 이 가상화폐 자산을 어떻게 분류를 할지 해외처럼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이 제도권 내에 포괄할지 여부는 굉장히 많은 토론 논의를 거쳐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당장 해법을 내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업계, 거래소나 가상화폐를 만드는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런 세금 물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뭔가 문제는 되게 많은데 뭐를 하기는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또 매겨야 되겠고 뭐 이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세금만 매기냐는 거죠. 우선은 그러면은 이게 그 가상화폐, 가상자산 용어조차도 지금 또 혼동이 되고 통일이 안 되는데 실체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세금은 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도를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세금 이슈가 되는 예. 것이겠죠. 또 그중에 하나가 투자자 보호가 되는 거죠. 예. 2030이 불만을 갖고 있다면 예. 왜 2030이 불만을 갖는지를 따져보고 아 2030의 불만 요체는 2030은 집을 살래야 집을 살 길 없는, 살 길 없는 예. 이 현실이 너무 불만스럽고 가상화폐 말고는 내 탈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투자하는 거다. 그럼 그 현실을 인정하고 탈출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아 그런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으면 아 투자자 보호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이게 순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세금 매길 건 매기지만 네. 이쪽에는 제도화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 마라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 얘가 맞는데 주식의 경우는 이 모든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그 거기서 겪은 경험을 가지고 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련된 그런 제도나 그걸 만들면 저는 얼마든지 투기를 상당 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가 실체는 없지만 뭔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이니까 그 재화로 소득을 얻으면 기타 소득. 이게 기타 소득이라는 게 뭐 아무런 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권 당첨이라든지 이런 데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뭔가 세금은 좀 매겨야 되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여당이 이걸 밀어붙여서 결국은 내년부터 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저항에 밀려날까요? 저 재정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동안.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내년 대선이 변수예요. 선거 때문에 이제 이런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물론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도 보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요건이라든가 예. 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과연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요. 예. 물론 금융당국의 구충도 이해는 갑니다. 이걸 만일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인정하게 되면 예. 투기 열풍이 단기적으로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투기 열풍이 있는데 네. 뭘도 인정한다고 더 그러니까요. 세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네. 현재 자기가 있는 시기만큼은 이걸 좀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전형적인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인데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가상화폐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 블록체인이라는 네. 기술이에요. 네. 중앙집권적인 거래의 어떤 이 핵심이 네. 이제 거래 당사자의 분산 저장됨으로써 보안과 해킹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해킹당했다라는 소식은 없어요. 네. 이걸 보관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가 틀린 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불특정, 특히나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과연 금융, 네. 가상화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는 이게 유통, 그리고 보안, 뭐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의 이력 추력 예. 이렇게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이 기반이 되는 굉장히 튼튼한 기술이면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산업에 대해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책임지기 싫어서 누군가는 가이드를 만들기 싫어했지만 예. 이 시장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산업 규정을 위해서 적어도 민관이 나서서 전문가들이 나서 가이드라인 정도를 좀 마련해 놔야지만이 지금 보호해달라는 게 예. 이게 원금 훼손된 것을 보장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적어도 누군가 이제 이 전장판에 나가 있으면 좀 깃발 들고 서 있어 달라는 거예요. 네. 적어도 신호등 역할은 해줘야지만이 여기서 일어나간 이제 이제 어떤 굉장히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선이 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투기 광풍이다, 재산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나 금융당국이 당장 해야 될 일, 시급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예.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고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리고 예, 그 거기에 블록체인 태스크포스가 있었습니다, 분과로.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작년 11월 11일 날 낸 리포트가 있어. 정부의 이제 권고안이 나온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저는 그대로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우선 빨리 뭔가를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예.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는 코인의 실체를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해라 그랬습니까? 예, 예. 해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근데 코인은 모양이 다양하다. 코인은 증권 같기도 하고 화폐 같기도 하고 실물 자산 같기도 예. 하고 뭐 상품권 같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어떤 법 하나로 규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아, 그러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업권 법을 만드는데 다만
증권에 관련된 거는 자본시장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를 이미 작년 11월 10일 날 냈습니다. 냈군요. 그거대로 하면은 예. 하면은 전 다 오르게 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예. 외면하고 정부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예.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김치 프리미엄 뭐 거래소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가 다 있는데 미국은 왜 상장을 시켰을까요? 예. 도지코인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인을 사랑해가지고 거래소 열기가 뜨겁고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는 예. 거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예. 그럼 코인베이스가 상장해가지고 70조짜리 회사가 됐으면 코인베이스보다 5배 큰 우리나라 업비트를 갖고 있는 두나무가 상장하면 300조짜리 회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세계 최대의 거래소가 우리나라에서 생겨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거래소를 가지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갖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를 갖고 허브 역할을 하면서 신산업을 만들고 예. 일자리를 만들고 예. 미래 금융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코인 사랑이 만들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라. 이걸 왜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장인데 여튼 뭐 앞으로도 시세도 바뀌고 산업도 규정도 분명치 않고 정부도 딜레마에 빠져 있고 어떤 결론이 날지 참 주목이 됩니다. 네, 비트코인에 관해서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인규 겸임교수 그리고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